네, 벨가못도 이제 많이 졌습니다. 씨앗이 되는 단계고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삽목을 또 하는 거죠. 네, 가을 삽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도의 이 하단 부분 10cm, 15cm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면 이런 식으로 새순이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요 옆에 거 보시면 일전에 제가 이제 잘라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새순이 옆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. 요런 거 가지고 가을에 하시면은 아주 잘 살아요. 네, 그래서 가을 삽목 준비하시는 분은 지금 미리 잘라 놓으십시오. 꽃다 보셨으니까 잘라 놓으시면 측근에서 새순이 많이 나옵니다. 네, 봄에 벨가못 삽목을 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계속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한 거고요. 네,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쪽 계단 쪽에 됐고요. 그래서 열흘이 안된 것도 있고 열흘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. 여기는. 네,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안 뽑히는 것들 있죠? 이거는 다 발근이 된 거예요. 보실까요? 보시면, 이렇게, 뿌리가 돼 있답니다. 그죠? 그래서, 이런 거 이제 분 작업을 해도, 사실은 되는 거죠. 되는 건데,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. 이쪽에도 계속 해 놓은 게 있고요. 최근에 놓은 것도 있고, 이것도 안 뽑히니까 상태가 좋습니다. 이거 다 밝은 지금 거의 돼 가는 거고, 그다음에 위에 거는 열흘이 훨씬 지났어요. 그래서 바닥을 보면 이렇게 뿌리가 돌아서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심심풀이로 했던 거고요. 그리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건 다 뿌리가 완전히 100% 다 내린 거예요.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한지가 이건 오래돼가지고 한번 또 두목을 쳐가지고요. 적심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해졌죠. 겨순이 많이 나왔습니다. 보시면. 이건 뭐안 뽑혀요. 워낙 그 단단해가지고 안 뽑힙니다. 보실까요? 어이구. 뿌리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다 밭으로 나갈 거예요. 나갈 거고요. 그다음에 이 계단도 쭉 있습니다. 이게 다 작업이 끝나서 발근이 된 거고, 그렇죠.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도 다 벨가못 문화르다요. 여기 참 벌통 보여드릴게요. 지금 한여름 되니까 벌통이 종이박스 벌통입니다. 그래서 아주 시원해가지고요. 벌들이 그 생육에는 아주 최고입니다. 벌통, 바나나 벌통 있었죠 전에. 그다음에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데도 이게 다 벨가못이에요. 여기도 보시면 이제 뿌리가 다 돌았죠. 안 뽑힙니다. 이거 다 적심해 가지고 삽목한 나머지죠. 그다음에 포트 작업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. 두세 개씩 심어서 세네 개씩 심어서 이것도 다 잘라 가지고 또 재삽목하고 했던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옥상 거의 다 올라왔는데, 이거 재밌는 거 있네요. 와송이 엄청 많이 있죠. 전에 옥상에서 와송 작업을 했을 때그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와송 기와의 그 소나무라고 하는 거죠. 기와에 피는 소나무. 그래서 와송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.
그다음에 옥상에 이렇게 있습니다. 너무 완전하게 안 뽑히네요. 이렇게 뿌리가 다 돌았습니다. 그래서 짬짬이 한 개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많아줬어요. 그러면은 이제 삽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. 제가 먼저 맸을 때와는 조건이 다릅니다. 그렇죠. 이게 꽃이 이제 많이 폈어요. 대부분 이제 핀 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.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와 안 피었을 때 그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꽃이 폈을 때는 원칙은 다 꽃을 잘라줘야 돼요. 그래서 요 꽃이 있을 때 잘려줬으며 이놈들이 위기의식을 갖습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그 영양분을 전부 이 씨앗으로 보내는 거예요. 유성생식이라고 하죠. 이게 씨앗 봐라. 그래서 씨앗이 그 한 80%만 익어도 발화가 되니까 이놈들은 열심히 남아있는 걸 쥐어짜서 위로 올려보냅니다. 그러니까 발근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를 다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. 원칙은 그래요.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삽목은 무성생식이죠. 무성생식.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무성생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네, 한여름이라 그런지 매미가 오네요. 여기 매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해보는데요. 꽃이 있으니까 꽃을 잘라냅니다. 그렇죠? 꽃을 잘라내고요. 꽃자루에 바로 아래를 자르셔도 되고 이 부분을 자르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 잎자루의 하단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마디입니다. 네 마디. 그래서 삽수가 부족할 때는 두 마디씩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두 마디씩. 네, 두 마디씩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잡으시고요. 이파리를 안 자르셔도 돼요. 이 두 마디니까. 뭐 세네 마디 같으면 하단 쪽에 잎자루를 잘라도 되지만 여기서도 그 영양분이 있으니까요. 그대로 이렇게 잡고서 꼽으면은 여기 잘 꼽힙니다.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요. 네.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고 꼽아주시면 돼요. 가급적이면 예리한 도구를 써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니까 시끄럽네요. 이렇게 잡으시고 요 잎자루의 하단 부분을 잘렸어요 하는 거는 요 부근에 부근에서 그 카로스 형성이 가장 잘 되는 물질들이 몰려 있다 그랬어요. 그래서 잎자루의 바로 아래쪽을 잘라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삽목용 흙은 무균여야지 좋습니다. 균이 없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비료 성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점도 꼭 유의를 해 주시고요. 자,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거는 거의 씨앗이 다 됐습니다. 그렇죠? 꽃이 다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 대공도 경화가 될 대로 다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수를 가져오시는 것 중에는 대부분이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. 그랬을 때 만약에
좋은 삽수가 없고 이런 그 삽수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꽃을 따주고요. 꽃을 따주고 똑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돼요. 두 마디나 세 마디 있으니까. 그래서 요 잎도 지금 귀합니다. 그렇죠? 요것마저 떼어내면은 영양분이 별로 안 남아 있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꼽아주시면 돼요. 꼽아주시고요.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것도요. 이런 식으로 하고. 자, 여기는 세 마디를 남깁니다. 귀하니까 지금 양분 있는 게 지금 귀합니다. 그래서 세 마디 내셔가지고 꼽아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거는 또 상태가 괜찮죠. 꽃은 폈는데도 방금 핀 거라 생생합니다. 그래서 꽃을 따주시고.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, 둘, 세 개니까 세 마디죠. 세 마디나 뭐네 마디 해도 되는데요. 그냥 짧게 세 마디 하겠습니다. 세 마디.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꼽아주시면 돼요.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꽃을 따내고요. 이게 세 마디 하죠, 세 마디. 요런 거는 지금 시기에 상태가 좋은 겁니다. 요런 걸한 백발백중 사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잡고 꼽아주시면 됩니다. 하나 더 가봅니다. 이렇게 하고, 비가 와서 그런지 상태는 좀 지저분해요. 이렇게 새롭게 잘라주시고, 이거 세 마디. 그래서 뽑아주시면 돼요. 자, 요 정도 이제 보여드렸고요. 여기에 이제 관주를 해줍니다. 살균제 물을 주십시오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 아주 뭐 25도 전후가 발아의 그 적정 온도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인 수정이요. 근데 지금 30도가 막 넘어가고 그러면 아주 부패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살균제 처리를 꼭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려요. 그래서 살균제 아무거나 갖고 계신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에 타가지고 이 잘린 부분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살균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관주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저처럼 비닐을 안 덮어도 돼요. 아직은 다음 주까지 장마니까. 그래서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.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노지에 두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볕이 없어야지 좋아요. 중간중간에 볕이 강하게 나오는 날은 이게 또 탑니다. 네, 잎이 타니까 아주 그늘에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살균제 말씀을 드려야지 될것 같은데, 저는 갖고 있는 토피넴 쓰고 있어요. 대량으로 할 때는 코리옥신이라는 거 쓰고 있지만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. 그리고 배부식 분무기가 20리터 들어가는데, 20리터에 여기 10g이나 20g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아주 작은 양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물 뿌리기에는 아주 소량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충 계산하셔가지고 넣어서 혼합해서 관주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관주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뭐 2, 3일이나 3, 4일에 한 번씩 옆면시비만 또 해주시면 더 좋아요. 그냥 잎만 살짝
그 물이 닿을 수 있도록, 이 살균제 물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습도 유지뿐만이 아니고 그 살균제가 묻었으니까 그만큼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. 네, 부패가 안 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, 절린 철탄면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2, 3일에 한 번씩, 요런 거는 지금 며칠 전에 한 겁니다. 어제 한 것도 있고요. 이렇게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 주시면 옆면 시비가 된 거니까 더 좋습니다.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요. 일부러 비닐을 덮어 주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. 다음 주에도 비가 오고 장마가 늘어지니까요. 그래서 공중 습도가 아직은 높답니다. 그래서 안 덮어 주셔도 되고 단지 그늘 쪽에 두시면은 되겠어요. 그리고 그 삽목 한 상태가 불안하시거나 좀 마르는 것 같다 그러시면 스프레이에 물 담으셔 가지고 잎면에다가 옆면 시비를 해 주시면 돼요. 촥촥촥촥 뿌려 주시면 그래 잎에 그 증산작용이 그 한동안 안 되니까 좋습니다. 그런 식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 주셔도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루에 뭐 한두 번이라도 물 뿌리게 해서 위에만 그냥 휙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묻어 있을 정도로만요 안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셔도 발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